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목이다.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목차를 살핀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쌓이는 메일들 역시 제목과 보는 사람을 보고 삭제할 것인지 열어볼 것인지를 결정한다. 여행을 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는 호텔이 시설이나 서비스도 만족스럽다. 그뿐인가? TV를 볼 때에도 자연스레 괜찮은 타이틀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대개 타이틀이 좋으면 내용도 괜찮다. 영화를 볼 때는 어떤가? 먼저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주연이나 감독, 그리고 한 줄 영화평을 보고 영화를 선택한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전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보다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USP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정보는 정보끼리 혹은 브랜드는 브랜드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브랜드나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즉 브랜드 이미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제 정보의 경쟁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보세요. 48면이 넘어서고 또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채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TV도 있고 위성 TV도 있고 또 잡지도 수많은 잡지가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지하철을 타면은 나눠줄 무까지도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봐야 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쇼핑 사이트도 생기고 또 전문적인 지식 사이트도 생겨서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양성의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해도 수많은 청바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푸른 색깔뿐만 아니라 검은색, 회색, 찢어진 청바지, 때묻은 청바지 모든 청바지들을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한 줄의 문장, 제목, 헤드라인, 슬로건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고객을 만날 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은 하나의 문장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슬로건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줄이 승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태의 과즙 탄산음료 써니텐. 음료수 안에 과즙을 10% 넣었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하지만 음료수 밑에 과즙이 가라앉아 찌꺼기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사먹기를 꺼렸다. 그러나 광고에 흔들어주세요 라는 카피 한 줄을 넣고 몸을 흔드는 섹시한 모델이 나간 뒤로 큰 히트를 쳤다. 카피 한 줄로 제품의 단점을 장점화시키고 섹스 어필의 의미를 담아 성공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것을 아는가? 원제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자 다른 출판사에서 제목을 받고 크게 히트를 친 것이었다. 타이틀로 성공한 사례이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 한 줄의 힘은 예로부터 대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늘 경쟁해야 하는 현대사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당당히 이기기 위해 한 줄의 힘은 필수 조건이다.